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기 한 달 전에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주에 사는 고려인들은 선조들의 이 같은 활약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오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광주 월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고려인 4만 5천여 명에게도 그 의미는 남다릅니다. 고려인의 선조들도 100년 전 연해주에서 임시정부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 독립운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이미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조직의 이름은 대한국민의회. 손병이를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한 이 조직은 중국 상해의 임시정부보다 한 달가량 먼저 생긴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는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흡수됐고 고려인들은 이들과 함께 치열한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식량, 의복, 의연금 그리고 부상자들 치료 모든 활동을 헌신적으로 정말 전민족적으로 했거든요. 고려인들의 독립운동 전시회를 비롯해 백범 기념관 등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복원돼 있는 한평에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열려 선조들의 항일운동과 민주공화정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